지금부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 주최하는 2016년도 전기 특별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님이시자 노동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신 조대엽 선생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겨울이 길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주 화창한데요. 오늘 우리 노동계 뭐 반드시 노동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노동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이슈만큼 지금 뜨거운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별교섭 문제, 삼별노조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노동계의 어쩌면은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노동대학원 노동문제연구소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분들이 모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오늘 점심 먹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노동계 그리고 사측해서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광범하게 모이는 자리가 드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노동계의 별들이 여기 다 모이셨다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토론 그리고 삼별노조 문제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대로 저희 노동대학원은 1995년에 만들어져서 약 20년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이 노동대학원이 만들어지는 기반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1965년에 만들어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초창기 멤버였던 이원보 이사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처음에 종로 3가의 상가 건물에서부터 출발한 연구소고 산업화 민주화 과정 거치면서 고려대학교의 일종의 산 역사이자 한국 민주화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은 족보를 가진 연구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이제 노사정이 다 만나는 자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고자 합니다. 제 지금 계획으로는요, 올 중반기까지, 6월 이전까지 우리 연구소에 4개의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연구 인력을 확충을 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노동문제연구소가 대한민국의 노사정이 다 모여서 고민하는 일종의 공론장을 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공간을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을 하시고 이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오늘 특히 노동계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노동문제연구소에서 4월부터 노동학 컬로퀴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분과 학문적으로 나눠져 있던 이 노동 문제의 연구 체계를 노동학이라고 하는 통합학문적인 패러다임으로 재구성을 하고 이것을 현장과 연결하는 현장학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인문학적 요소, 미래학적 요소 이런 요소까지 포함해서 노동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하고 계시는 노동 현장으로 가서 콜로퀴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달에는 우리 대학 안에서 1회 콜로퀴움을 갖고 5월, 6월 매월 한 번은 한국노총 회의실을 빌리고 한 번은 민주노총 회의실을 빌리고 금속노조 회의실로 찾아가고 금속노조 회의실로 찾아가고 단위 사업장까지도 가서 우리가 현장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일종의 현장지향적인 노동학 콜로퀴움을 연속적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현장의 문을 우리 대학 우리 노동문제연구소에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삼별교섭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참석하시는 노동계의 역량 있는 활동가 분들께서 그리고 학자들께서 좋은 토론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단초라도 좀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또 학계에서 이원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매일노동뉴스 박성업 회장님 또 각급 노조 삼별노조 위원장님들 정말로 한참 바쁘신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참석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또 이 뜨거운 문제를 다루는데 사회를 맡아주신 정유양 교수님 각별하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금 근로복지정책과정이 아마 주간에 지금 수업 시간인데 수업을 대신해서 이 토론회에 참관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가지고 우리 노동문제연구소의 이종선 부소장께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문제연구소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단장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 심포지엄을 위해서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신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이원보 한국사회연구소 이사장님이시자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원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보 선생님께서는 저희 노동문제연구소가 생긴 초창기 멤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축하를 드리고 오늘 행사 축하도 축하합니다만 노동문제연구소가 재출범을 하면서 성대한 자리를 갖게 된 데 대해서는 대학원장님과 고대 대학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저런 이 자리에 선 저로서는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천 김윤환 교수님 작고로 오셨습니다만 1965년에 노동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고대 안으로 원래는 종로에다 세웠다가 고대 안으로 이제 옮겨서 들어오시고
제가 71년부터 고대노동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섰던 일을 했던 노동문제연구소에 다시 와서 보니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사이에 당시에 척박했던 연구 풍토 속에서 노동 문제 연구를 이제 첫 발을 디뎌 가지고, 그러나 곧 몇 년 못 가서 유신 정권 하에서 혹독한 탄압을 겪고 심지어는 이 폐쇄 직전까지 갔던,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만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이제 다시 재기의 꿈을 크게 꾸고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아마도 노동문제연구소가 그렇게 고초를 겪었던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 노동자들 처지를 잘 반영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또 대학교의 변화, 자본공화국 하에서의 대학교의 변화, 이런 것들도 고사지점에 몰렸던 노동문제연구소의 현주소를 얘기해 준 건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또다시 감회를 새롭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재출범을 한다.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노동문제가 자본의 하위 개념으로 몰려서 어디서 존재를 찾을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 하에서 여러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노동문제 연구를 다시 정말로 열어보겠다, 지평을 열어보겠다는 그 용기야말로 아무리 칭찬을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그 의지에 대해서 시야를 헤맞이 않습니다.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연구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로 30년입니다. 그 전신 노동교육협회로부터는 30년이 되는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본주도의 이런 이 환경변화, 정책변화 속에서 끌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노동문제연구소는 또 다른 유리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라는 품 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유리한 조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아마 들어오면 전 오면서도 학교를 오면서도 여러 가지 감회가 좀 많았습니다만 삼성관이 LG관이 뭐 이런 속에서 노동 문제를 연구를 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속에서도 대학이라는 적어도 아직은 살아있는 대학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잘 해나가리라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려면 고대 학교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 아울러서 오늘 많은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노동운동 진영의 적극적인 협력, 연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노동문제 연구에 또는 실천에 요람으로서 노동문제 연구소가 거듭나기를, 더욱 힘차게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축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한 분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노동뉴스 회장이시고 현 서울시 일자리 공동위원장이신 박수원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승엽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축사를 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승전 산별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또 비정규 문제,
그리고 조직률의 확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또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의 연대성,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걸 통해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 노동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 아무리 생각해도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미독립선언문 했던 33인의 정신을 살려서 매일노동뉴스에서 책을 냈었죠. 2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주호 단장님이 총괄 책임을 지시고 여기 지금 함께 해주신 동지들이 주옥 같은 현장의 고민, 정책 이걸 다 담아서 책을 냈었습니다. 산별노조가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노동문제연구소와 관련돼서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대우 원장님께서 이 연구소를 다시 비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기가 2년이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연구소 운영하는 양반들이 다 정무직인 것 같아요. 원장님이 바뀌면 싹 바뀌는. 그래서 바라건대 조대엽 원장님께서 다섯 번 정도 연임을 하셔서 10년 정도 끌고 가셔야 이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건물도 만드시고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연구 교수진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10분 정도 분야별로 배치를 하고 제가 일자리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데 디센트 잡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연구 교수들을 배치해 주실 것을 박길성 원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토론이 되길 바라고요. 조대엽 원장님 10년 재임하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특별 심포지를 위해서 양대 노총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그 산별노조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오늘 행사에 대한 인사 말씀을 돌아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전국 민주노총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직대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입니다. 민주노총은 창립부터 산별노조로의 발전 방향을 확정하고 산별공동교섭과 공동투쟁 체계 확립을 기본 과제로 채택해 왔습니다. 출발 초기 민주노총 조합원 중 산별로 조직된 조합원은 채 1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직적인 방침을 통해서 전조직 산별 전환 방침을 세우고 전진해온 결과 현재 9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별노조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계약으로 사업과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그 첫째 이유입니다. 애초 산별교섭에 비협조적이던 사용자들은 창구 단일화를 핑계로 산별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산업 사용자 단체를 해산한 것이나 노동권
기본 보장에 나서야 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초기업 단위 노조의 교섭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노동조합 정서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정부 정책이 산별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거나 정교조 공무원 저는 법인노조 정책으로 불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별노조가 정착이 되고 산별노조가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시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노사 간 자율교섭에 개입해서 시정시도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전체 노동 조건을 더 나쁘게 만들어가는 정책이며 노사관계 조정 조율 기능을 무력화하는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최근 경주 발려만도 금속노조 산별노조를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의적인 이러한 반노동 판결 대구 상심 브레이크 이러한 산별노조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판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정도는 불과 3% 남짓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노동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못하는 저임금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의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전히 기업별 직종별 틀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성합니다. 민주노총은 산별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조건, 고용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힘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산별노조 발전과 산별교섭의 진전을 이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뜻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조대엽 노동문제연구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미 있는 토론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노사정 대표, 토론자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조상수입니다. 먼저 우리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오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문제연구소 전기 특별 심포지움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노조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산별교섭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산별노조 연석회의에 금속 또 금융보건노조와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개 노조는 어쨌든 산별교섭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과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산별교섭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실종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노조 저희들 공공기관 조합원이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산별노조 위원장한테 교섭권 체결권 모아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권고안을 내려서 진행되고 있는 교섭과 관련해서 직접 교섭하자는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뭐 수년째 아무런 그 반응이 없는 그런 메아리로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공공부분 산별노조운동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전혀 경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민간 부분하고 다르게 저희들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돼서 사실 저희들이 대정부 교섭은 아니지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신입 직원의 차별적인 임금 삭감에 대해서 원상 회복시키는 저희들 그런 활동이 있었고, 또 그리고 임금 인상률 다룬 예산 편성 지침이나 경영 평가와 관련돼서 저희도 공공기관에 지금 많은 내부의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을 좀 더 높게 먹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영평가 지표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발전돼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제 공공기관 정성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이 정말 가장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것조차도 완전히 사라진 게 작금의 실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단순히 기존의 어떤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명박 정부에서 없었던 임금 인상률 차등까지 어떤 결합시켜서 노사관계를 옥죄이면서 실제 우리 공공기관 현장들이 매우 어려운 지금 조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성과연봉제 퇴출제가 핵심적인 저희들 현안이 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저희들 공공기관 노조들이 연대 파업한 게 딱 두 차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민영화 이슈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대 파업을 한 적이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도죠. 그때 공공기관 선진화 문제를 가지고 연대 파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아마 올해는 이 성과 퇴출제 문제를 가지고 가장 아마 공공기관 노조의 강력한 연대 파업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막으려면 오늘 고용노동부에도 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오늘 요구했지만 정부가 노조하고 공공노조하고 교섭에 나서서 정책 전환을 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공공기관이라는 게 내부에서 공공기관 직원 간의 임금 격차 문제라든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공공서비스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 지원을 얼마나 할 거냐, 또 공공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산별교섭으로 다뤄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그런 산별교섭이 되는 대한민국을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좀 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속노조 위원장 김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저번 주에 제조산업 강화와 산업정책 개입 방안에 관련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하고, 또 국제단체와 산별노조 강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이어서 이번 주에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면 좀 금속답지 않다, 투쟁의 현장에만 있다가 이렇게 토론회에 참여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금속노조가 그동안 교섭이 우리 사용자협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단체가 축소되고, 실제로 지금은 거의 산별다운 교섭 체계라고 어려울 정도로 한 17,000명 정도에 참여하는 이런 사용자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금속이 15만이 조금 넘는데요, 좀 산별다운 산별교섭체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회도 있는데 금속노조 안에는 현대 기아차 그룹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계열사로 보면 한 57개 정도의 계열사인데요. 금속노조 내에는 2개 지부와 14개 지회에서 이렇게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로는 한 9만 5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부품사까지 따지면 금속노조의 대부분이 현대 기아차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 기아차 그룹사를 교섭을 좀 성사시켜서 산별교섭다운 교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주 내용을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금속노조 우리 정책실장이신 우리 박정민 동지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 탄압과 산별노조 탄압이 극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산별교섭 어디로 가나라는 대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개최해 주신 우리 조대엽 우리 고대 노동대학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금융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한 중간 지대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별교섭을 우리가 형태와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저희는 10만 조합원이 다 참여하는 완벽한 산별중앙교섭의 형태를 가져왔었고 내용적으로도 한국사에서 최초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주 5일 노동제를 산별 단체교섭에서 타결을 통해서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도 저희 사업장에 물경 5만 7천 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는데 4년 전에 비정규직 채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는 다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해서 지금은 거의 특수계약직을 빼고는 뭐 2, 3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 큰 진척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우리 이 산별노조, 산별교섭의 중대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서 저희 구성 중에 금융공기업 사용자들을 동원해서 오늘 산별 교섭 대상인 사용자 단체 협의회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 그리고 저성과자 대출 기준 및 시운해고 기준을 마련하자. 저희가 응해주지 않으니까 정권이 직접 개입을 해서 산별 교섭에서 탈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단결하고 연대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말 정권이 이 정도로까지 포괄적으로 개입할 거라고까지는 실제 이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정말 횃불이네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인데 저희들이 단결과 투쟁으로 넘어가야지만 동시에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 산별교섭 어디로 가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산별노조 산별교섭이 잘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절에 노동계의 단결을 2016년도에 함께 힘차게 이끌어가면서 우리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에 같이 대항하겠습니다. 산별교섭 어디로 가나 초청 대토론회 개최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지연 전국 보건의료노조 의료
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제가 저 탁자에 서면 제가 보일까 안 보일까 잠깐 고민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보건의료조 위원장 유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전국의 병원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병원 노동자들 그리고 헌혈하고 피를 만드는 대한적십자사 이런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 한국 사회에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사회에 던지면서 우리 노동 중심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2016년 특히 또 300교섭을 앞두고 의미 있게 이 부흥회 같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보건의료 노조가 1998년도에 기업별 노조를 동시에 해산하고 산불 노조를 처음으로 만든 노동운동사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산불 노조입니다. 그리고 산별교섭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98년 산별 전환하고 정말 투쟁으로 그래서 2004년도에 1만 명의 조합원들이 2주 동안 파업을 하면서 주 5일제를 내걸고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쟁취해내고 그리고 2009년까지 산별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1만 명 모여서 집회를 하고 파업 투쟁을 했던 데가 바로 이 고대 노천 극장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그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축구장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산별교섭을 진행하면서 2007년도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하고 산발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노동계에 산불노조가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었던 우리 보건의료 노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 2009년대 산별교섭이 중단된 이후로 지금은 아직 산별교섭을 완전하게 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다시 중단되었던 산별교섭 시작했지만 절반 이상인 대병원들 국립대 사립대병원에 참석하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정말 현장투쟁과 함께 산별교섭을 좀 복원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6년도 올해 좀 더 힘을 내서 2016년도 산별교섭을 좀 정상화하는 투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제기가 되어 있고 이것을 또 산업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2016년도는 보건의료 노조에서 우리 또 보건의료 노사가 이 산별교섭을 통해서 의료 의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숙제로 안고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또 오늘 이 토론회가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또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 이 자리에도 우리 현장 간부들 많이 와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올해 2016년도에 우리 또 보건의료 산별교섭을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 중심, 그 노동의 가치가 정말 그 잘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 또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또 여기에 함께 모여주신 모든 분들의 지지원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토론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뜻깊게 해주기 위해서 박길성 고려대학교 대학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올라가서 하시죠. 여러분 백기차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본교 대학원장 맡고 있는 박길성입니다. 식순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 저 노동대학원이나 연구소에 보는 면이 안 쓰는 것 같고요. 제가 평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조대엽 후배 교수님인데 그 생각의 폭이나 품격이 우리 여기 오늘 인사 말씀에도 다 공통적으로 했습니다만
너무나 좋아서 제가 행사했을 때마다 와서 보고 그럽니다. 오늘 이 행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뭐 산별 노조나 노동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였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행사 성황리에 또 많은 의견 모아서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단초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 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양대노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산별노조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우리 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 기념 촬영을 하고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별 기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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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